헤드를 잡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오늘은 초크를 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초크 셀프 디펜스라면 좀 많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초크, 아! 초크 나오는 방법 형이 좀 알아야 돼. 우리 승민이 형이 팀 스턴건에 운동을 하러 가서 승민이 형 15살에 태어나신 박시원 선수에게 목을 따이고 왔습니다. 고맙다. 박시원 선수. 시원아 고맙다. 10년 갈 것 같아 이거. 그때 그 목을 따일 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질 수도 있죠. 걔도 프로 선수인데. 아, 예. 제가 우선은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뒤에서 거는 백초크는 상대방이 뒤에서 왔을 때 이거는 금방 기절을 할 수 있죠. 빨리 나오지 않으면 팔을 당길 수가 없는 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크를 걸게 되면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할 게 뭐냐면 헤드락. 헤드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쪽으로 들어오면 불독 초크라고 하죠. 벤 아스크렌이 로비 랄로에게 썼던 그런 불독 초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세가 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여기서 특별히 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완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한 손으로 머리를 잡아놓고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은 뒤에서 상대방이 목을 졸랐을 때 왜 이러세요 아저씨.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아니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지금 프로 선수가 목 조르는 그립이잖아. 일반 사람 형이 지금 다 비우고 하다가 엉켜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 이렇게 돼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이거 죽죠 이거. 어버튀기를 해라. 근데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로 싸우고 있는데 목을 확 졸랐어. 더 졸릴 것 같은데 같이 넘어가. 근데 내가 또 유도를 막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버튀기를 해낸다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두 번째. 뭐 다리 이렇게 짧아? 왜 다리가? 됐어 저리로 가. 여기서 족구를 이렇게 하면 마이크. 저 그래도 나름 좀 세게 쳤거든요. 세게 쳤는데도 나는 이 형이 안 아플 줄 알았고 안 아프죠. 아프죠. 근데 막 이걸 놓칠 만큼 아프죠? 그렇죠. 때 한 두 번 하다가 기절.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것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전문적인 선수가 와서 전문적인 그립으로 초크를 하면 못 빠져나가요. 그거는 끝입니다. 이거 그립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머리 숨었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쪼그고 그런 사람이 초크를 했을 때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뭐야 목은 또 왜 이렇게 길어? 목이 왜 이래? 했을 때 이 왼손이 이 형 저기랑 가깝잖아요. 이 형이랑 잡았고 잡아줘요. 잡아주면 자 잡아주면 아니 저 손아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왔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잡히네. 막 두 손으로 해야겠는데 형은? 근데 제가 정말 고심히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빡 잡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100%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근데 이제 이것은 놓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걸 엉덩이를 자잘하면 안 돼요? 엉덩이를 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무릎을 살짝만 낮추면서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지. 무릎을 살짝만 낮추면서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뭐 이상하게 안 돼봐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씨 어떻게 막 잡혔어. 꽉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깨 높이만 조금 낮춰주면서 무릎을 살짝 낮추면서 돌게 되면 더 세게 잡아. 이렇게 잡힌다는 거지. 그러면 허리를 잡고 넘긴다든지 허리를 잡고 지는 다 싸우고 시작한다든지. 누가 호신수이 옛날에 그 얘기했는데 허리 벨트 잡고 때리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 펀치는 밖에서 시작하지만 형이 여기서 안에 시작하는 거는 아무래도 파워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 아니라면 뭐 여기서 잡고 나와서 이렇게 이게 좀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싸움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헤드락이죠. 사실 헤드락이 걸리게 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해봤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호신수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다리를 걸어서 여기에서 다리를 걸어서
어, 이거 좋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헤드락 방어하는 방법은 안쪽 다리를 눌러놓고 그냥 이거는 앞으로 밀고 이거 이 팔은 허리 잡은 팔로 그러니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내가 한 바퀴 더 굴러서 바닥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요즘 MMA는 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는 방법. 자, 한 번 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오금, 오금 쪽을 잡아놓고 그리고 허리 이 두 개 밀면서 당기고 두 개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거기서 막 때리려고 해서 같이 나도 때리는 거지. 같이 죽는 거지. 위에서 때리는 게 훨씬 셉니다.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면은 그냥 맞고 끝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맞고 경찰에 신고하고. 거기를 잡는 거예요? 저? 또. 근데 좀 그런데. 자 헤드락을 했을 때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뭐냐면 제가 해볼게요. 헤드락 잡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돼. 헤드락 잡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오히려 더 자극을. 모르고 당하면 아프구나.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멱살 잡혔을 때 이거 했을 때도 초크 뿌는 조금 빵. 초크 뿌는 조금 빵.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전에 후신술에서도 다뤘었던 거니까 목 잡은 거를 풀고 그냥 하게 되면 사실 밀고 나가면 되는데 뭐 완력 차이가 이런 거 난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찌르고 빵! 이 제일 현실성 있는 초크 푸는 법이지 않을까. 네, 오늘은 초크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임박한 상황이 딱 오면은 아 그때 정찬성 유튜브 유익하네요. 사실 컨텐츠로만 만약에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면 이 컨텐츠로 막 다섯 개도 만들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현실성 있는 초크 푸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을 텐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상한 놈들 정말 많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습하시고 준비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